안녕하세요, 니어태풍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 강의를 하고 또 사무실도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처음 한 것이 주식 기초 강의 조건 검색기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아시죠, 다들? 네, 근데 그 책이 참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에서 아주 많이 팔렸고, 또, 그래서, 이번에 그, 책이 부족해서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재판을 했는데 아주 인쇄소에서 깔끔하게 해줘서, 그, 첫 인쇄 때는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본이 좀 약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인쇄소에서 재본까지 다 해줘서 아주 튼튼하고 깔끔하고 아주 이쁜 모습으로 잘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네. 조건 검색기 책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나만의 검색기를 만든다고 하신다면 정말 교만한 얘기지만 꼭 책을 한번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조건의 이유도 모르고 그 원리도 모르고 혹은 그가 조건이 의미하는 의미가 현재 내가 의도하는 금색기와 상호 반대 작용을 하는지 혹은 걸림돌이 되는지 아니면 서로 돕는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필수 조건인지 이러한 것도 생각해 보지 않은 채 그냥 검색기에 이런 조건이 있을까 그냥 한번 넣어보고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조건을 쓰니까 나도 한번 가져와서 넣어보고 그러고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검색기에 대한 나의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다면 꼭이 부분은 하지 마시라고 해야 되겠다. 조건 검색기를 공부함에 있어서 하나의 조건들의 의미를 이해를 해 나가는 그리고 공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그 조건들이 상호 작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까지 하는 폭넓은 어떤 그런 지식을 가졌을 때만이 나만의 검색기를 만들 수 있는 실력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한 과정들을 이해를 하시거나 혹은 꿈을 꾸신다면 여러분들 조건 검색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더욱 권해드리는 방법은 조건 검색기를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전에 수식 공부를 할수 있으면 수식 관리자를 공부를 꼭 먼저 하시고 조건 검색기 공부를 하시면 더욱 좋고요. 수식 관리자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조건 검색기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보신다면 제가 기본적으로 수식 관리자의 어떤 이해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검색기를 설명하고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참 감사드리고요. 관심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 책을 펼쳐내고 여러분들이 이걸로 공부를 해 나가실 때마다 부딪히게 되는 난관과 또 여러분들의 넘어야 할 벽들, 공부의 벽이에요. 그런 벽들을 내심 걱정도 하고 또 그걸 뛰어넘는 모습들을 기대도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벽에 부딪힐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태풍 주식 공부방에 정보나 번개나 혹은 전화나 하셔서 저랑 만나시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공부를 완성해 나가는 가는 그런 동반자의 관계를 이 책을 통해서 만들어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활용하십시오.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부름에 답할 수 있는 태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파이팅 하세요.